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의 연구맨입니다. 2013년도 3회 전기자기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나왔네요. 상호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M은 루트 L1, L2입니다. L1, L2. 그런데 L1, L2는 첫 번째 자기 인덕턴스, L2의 자기 인덕턴스. 이거는 뮤추얼 인덕턴스. 이거는 셀프 인덕턴스. 이거는 자기 인덕턴스. 여자친구한테 자기. 그 자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인덕턴스를 셀프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고요. 이거를 상호 인덕턴스. 서로 주고받는다. 상호 인덕턴스. 그거를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해서 M이라고 하고, 자기 인덕턴스는 셀프 인덕턴스라고 해서 그냥 L을 씁니다. 이거는 M을 쓰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건수가 100회. 건수가 100회. 그리고 A코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A코일은 자기 인덕턴스가 셀프 인덕턴스가 4라고 했네요. 그리고 B코일은 몇 번 가봤어요? 건수가 400회인 B코일. 건수가 400회인 B코일. 이거 주어지고 이거 구하라는 것은 딱 보면은 비례식 문제예요. 비례식 문제. 이제부터 수학이죠. 인덕턴스의 공식 중에 L분의 뮤 SN 제곱이에요. 건수 제곱의 비례. 건수 제곱의 비례입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해보면요. L1하고 L2하고 L1 제곱 N2 제곱. 그리고 또 왜 이걸 하냐면요. 이거 대응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쓴 겁니다. 외항과 내항의 곱을 하면은 외항과 내항의 곱은 같다. 외항과 내항의 곱은 같다. L2 N 1 제곱이 되겠네요. L2는 L1 N2 제곱 N1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상호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L1 L2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L2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L1은 요 4고 요 4 N2는 400 이거는 100이었잖아요. L2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넣어줄게요. M은 L1 곱하기 N1 제곱 L1 N2 제곱 L1 제곱 N2 제곱 N1 제곱. 지금 무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다 나갑니다. 그럼 루트 없어지죠? L1 N2 N1이 되겠죠. 이 공식 넣어주면은 L1은 4 N2는 400 N1은 100, 1600에서 100을 나누면은 16이네요. 답은 16 헨리.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비례식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